명자론 직독직해 인문 Series 23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페이지 83, 83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네, 첫 번째 문장을 보시게 되면 Linda and Barry were exploring으로 시작을 하네요. 우선은 Linda와 Barry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두 명의 사람들이 지금 were exploring, explore이라는 단어는 탐험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어에도 보시면 나오겠지만 탐험하다, 즉 were exploring 라고 하면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They found a cave and walked inside. 네, 이때 and에서 우선은 끊어주실게요. 그렇게 되면 they,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Linda and Barry를 의미하겠죠. 그 Linda와 Barry는 found, 발견했습니다. 이때 found는 find, 찾다의 과거형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발견했습니다. A cave, 동굴을 발견했어요. And they walked inside. 그들은 여기에서는 they가 생략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들은 walked inside,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It was dark, so Linda went to her house to get a flashlight. So에서 역시 끊어보도록 할게요. It was dark. 너무 어두웠어요. 동굴이니까 어두웠겠죠. 불빛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so, 그래서 Linda went. Linda는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 To her house. 그녀의 집으로 갔어요. 왜? To get a flashlight. Flashlight는 손전등을 말하겠죠. 손전등을 get. 가지러 to her house.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Barry만 동굴에 남아있는 거죠? When she came back, the opening of the cave was gone. 여기에서 when절에서 끊어보도록 할게요. When she came back, come back, 되돌아오다. 즉, 그녀가 되돌아왔을 때, Linda가 되돌아왔을 때, the opening the cave, 동굴의 무엇? The opening, open은 열다죠. opening 하면은 여는 것이니까 입구를 말합니다. entrance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어려운 단어니까 여러분들은 opening만 우선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동굴의 입구가 was gone, 사라졌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gone이라는 것은 go의 3단형에서 제일 마지막 거 있죠? 예, go, went, gone. 과거형, 과거분사형에서 과거분사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입구가 없어졌어요. 동굴의 입구가. Some rocks had fallen and covered the opening. 네, 우선은 end에서 끊어주시게 되면 some rocks, 몇몇 돌들이 had fallen, 떨어졌어요. 돌들이 위에서부터 떨어져서 covered the opening. covered, 덮었습니다. 무엇을? The opening, 그 동굴 입구를 덮었다는 거죠. 그래서 입구가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Barry가 갇혔겠죠? Barry was caught inside. Barry는 was caught. caught는 catch, 잡다 있죠? 잡다를 나타내는 catch의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과거분사형. 즉, was caught라고 하면은 갇혔습니다. 왜냐면 잡단데 잡혔다라는 수동태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BPP형이니까 수동태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잡혔습니다. 즉, 갇혔습니다. 동굴 안에, inside, 그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Linda began moving the rocks. Linda는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시작했습니다. Moving the rocks. 그 돌들을 move,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She used a big stick to move a very big rock. She used, 그녀는 사용했습니다. 무엇을? A big stick. 큰 막대기를 사용했어요. To move, 움직이기, 이동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A very big rock. 매우 큰 돌을 옮기려고 무엇을 사용했다고 했죠? A big stick. 아주 큰 막대기를 사용했습니다. Finally, she reached Barry. Finally, 마침내, she reached. 그녀는 도달했어요. 어디에 도달했을까요? Barry에게 도달했습니다. 즉, Barry가 갇힌 곳으로 이제 거의 닿을 만큼 부딪힐,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 있을 만큼
도달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He was alright. 그는 alright, right, 괜찮았어요. Linda and Barry still explore together, but they stay away from caves. 네, 마지막 문장을 보시게 되면 Linda와 Barry는 still, 여전히 explore, 탐험을 합니다. Together, 함께. 탐험을 합니다. 문장이 끝나고요. 접속사 버스로 연결이 되죠. 하지만 they stay away. 그들은 머무릅니다. away. 멀리 떨어져서. 무엇으로부터? from caves. 동굴로부터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항상 머무른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리가 동굴 안에 갇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경험이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굴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탐험을 하더라도 항상 동굴 근처에는 가지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story 23의 내용을 모두 마쳤는데요.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보게 되면 린다와 베리는 무엇을 하나요? 탐험하는 거죠. 탐험을 하는데 어느 날 동굴을 찾았는데 동굴 안에 들어갔더니 너무 어둡고 그래서 린다가 집에 가서 flashlight를 가지러 갔는데 어떻게 됐나요? Some rocks had fallen. 돌들이 떨어져서 covered the opening. 입구를 닫았다. 그래서 Barry was caught inside. Barry가 갇혔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죠. 그래서 린다는 돌을 이동을 시켰고 마침내 she reached Barry. Barry를 구출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Barry에게 도달을 해서 구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여전히 Linda and Barry still explore together. 여전히 탐험은 계속하지만 동굴 근처에는 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을 마치고요. 내용에 관련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83페이지 아랫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Explorer, 탐험하다 라는 단어라고 했죠. 그리고 cave, 동굴입니다. Inside, 아니고요. 반대는 outside, 바깥쪽이겠죠. Flashlight, 손전등, opening, 입구, rock, 돌. Gone은 네, 해가 아니라 go인데 잘못 쓰여져 있네요. Go and gone 이라고 하면 가다, 갔다 라는 의미인데 이때의 gone은 3단형의 마지막 과거 분사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는 사라진 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Cover 덮다고요. Fallen 은 fall 떨어지다의 3단형에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떨어진 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Move 움직이다, 이동시키다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는 사용하다. Stick, 막대기고요. Finally, 마침내. Reach는 도달하다 라는 뜻이고 했죠. 네, 여기까지 단어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내용에서 언급되었던 주요 문법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은 페이지 86, 8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네요. 팁, 팁, 팁 부분이 보이시죠? 네, number one을 보시게 되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내용에서 봤던 것을 먼저 보면서 거꾸로 보도록 할게요. Barry was caught by my father. 기억나시죠? Barry는 나의 아빠에 의해서 잡혔다라는 것인데요. 본문의 내용에서는 Barry was caught 라고 했었을 경우에 이때의 caught가 by my father이 아니었고요. 이때의 경우는 caught inside였죠. Barry는 동굴 안에 갇혔다라는 개념으로 쓰였던 거고요. 이때는 by my father이라고 하면 아빠에 의해서 붙잡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요한 것은 BPP형이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Be caught라는 것이 수동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태는 그냥 동사형만 쓰는 것을 능동태라고 하죠. 그래서 능동태는 무엇무엇을 그냥 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수동태는 BPP형의 형태로서 되다라는 수동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로 취한다라는 거 기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그러면 능동태를 수동태로 어떻게 바꾸느냐. 네, 이거를 다시 보시게 되면요. My father caught Barry를 보도록 할게요. 내 아빠가 Barry를 붙잡았죠. 그러면은 Barry가 주어가 되면 Barry는 붙잡았나요? 붙잡혔나요? 붙잡혔죠. 누구에 의해서? 아빠에 의해서.
그렇다면 Barry가 주어가 되면 붙잡혔다 라는 당하는 입장이 되다, 당하다 라는 입장이 되기 위해서는 BPP형을 써야 된다는 거죠. BPP형을 쓰면 caught가 과거형이니까 was caught로 되고요. 누구에 의해서 by my father 이라고 연결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2. use인데요. use는 보통 사용하다인데 use의 용법은 좀 많이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use는 사용하다입니다. 물론 수동태로 쓰시게 되면 be used라고 하면 사용되다가 되겠죠. 그리고 used to 동사 원형을 쓰면 과거에 무엇 무엇을 하곤 했다 라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냅니다. 규칙적인 습관이고요. be used to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be used to 동사 원형을 하게 되면 사용하다의 수동태형이 됩니다. 즉 사용되다 라고 수동태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be used to ing의 형태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 무엇을 하는데 익숙하다 라는 수거입니다. 여기까지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딱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use는 사용하다인데 수동태로 하게 되면 be used to 동사원형, 이것은 사용되다라는 의미라는 것, 이거를 우선 알아두시고요. used to 동사원형은 과거에 무엇 무엇을 하곤 했다라는 규칙적인 습관이라는 것과 be used to ing는 무엇을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이 두 가지도 추가적으로 나중에 어려운 문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지만 지금은 우선 눈에 많이 익혀두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문을 보시면 she used a big stick. 그녀는 큰 막대기를 이용했다, 사용했다라는 능동태로 해석이 되죠. I used to smoke. 나는 used to 동사원형이네요. used to 동사원형. 여기 보이시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과거에 무엇 무엇을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이라고 했죠. 즉, I used to smoke. 나는 과거에 담배를 피곤 했다. But I don't smoke now. 나는 지금 더 이상 담배를 피지 않는다. 라고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팁 부분을 마치도록 하고요. 아, 네, 2번 그리고 read and think가 남았네요. 네, 86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게 되면 read and think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윗글과 일치하는 문장은 무엇인가요? 린다는 동굴 속에 갇혔다. 린다가 갇혔었나요? 그렇죠, Barry가 갇혔었죠. Barry was caught inside. Barry가 갇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왔던 1번은 A번은 잘못된 문장이네요. B. 린다와 Barry는 원래 동굴을 무서워한다. 이러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C. 린다와 Barry는 숲속을 탐험하고 있었다. 탐험을 하고는 있었는데요. 첫 번째에서 기억나시겠지만 탐험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Linda and Barry were exploring. 탐험을 하고 있지만 어디를 탐험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없었어요. 단지 탐험을 하다가 동굴을 찾았다라고 했었지 산을 탐험하고 있는지 숲속을 탐험하고 있는지 혹은 바다 근처를 탐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잘못된 문장이고요. 따라서 정답은 D번이 되겠네요. Barry는 무사히 구출되었다. 그렇죠. 그 린다가 빅 스틱을 이용을 해서 Barry를 구출했다라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D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2. 린다가 돌을 옮기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였었나요? 네, 이 내용은 다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린다가 사용한 것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She used a big stick to move a very big rock. Big stick을 사용했었네요. 큰 막대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stick 이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1번의 답은 D, 2번의 답은 C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Story 23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Story 24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